쟁반짜장 먹어볼까. 짜장 짜장 쟁반짜장 짜자장. 쟁반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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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반짜장.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쟁반짜장의 탕수육 그리고 멘보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중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탕수육과 쟁반짜장 그리고 멘보샤죠. 요즘 멘보샤를 파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주방에서 멘보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냉동 멘보샤만 먹어봤어서 과연 직접 만드는 멘보샤는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뚜껑에 덮여있는 이거는 바로 쟁반짜장입니다. 다양한 해물이 들어간 쟁반짜장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요. 왜냐하면 쟁반짜장에는 일반적으로 매콤한 맛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면 쟁반짜장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쟁반짜장을 보는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 꼭 함께 먹어줘야 만족감이 폭발하는 탕수육도 주문을 했습니다. 소스를 이렇게 담아줬는데 바삭한 소리도 살리고 소스를 듬뿍 맛도 볼 겸 오늘은 찍부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그런데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멘보샤 먼저. 한입 딱 씹는데 그냥 새우 향이 빵 터져나오는, 그러면서 폭신하게 쫙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스물스물 쫙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소스를 주더라고요.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뭔가 레몬 같은 향이 나는 되게 상콤한 소스네요. 그거 먹어보고 싶다. 이연복님이 만드시는 멘보샤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멘보샤 맛집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행복합니다.
쟁반짜장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너무 만족감 최고네요 진짜. 아, 좋다.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배부르네요. 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쟁반짜장을 먹어봤는데 이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살짝 그 매콤한 맛이 들어가는 게 야 이렇게 또 포인트가 돼서 저를 행복하게 해줄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쟁반짜장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